이런 때위른 더위가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이 북극해에서는 1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얼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그만큼 심각해진 건데 오늘이 마침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음이 돋고 있는 북극해의 모습입니다.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북극에선 열기가 축적되는 9월쯤 얼음 면적이 가장 줄어드는데 올 9월에는 북극해에서 얼음이 모두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10만 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 피터 와덤스 교수는 올 9월 북극해의 얼음 면적이 종전 기록인 2012년 9월에 340만 제곱킬로미터보다 더 줄어들어 불과 100만 제곱킬로미터 수준에 그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극점과 그 주변 해역에서는 얼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일부 해안 지방 근처에만 이집트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얼음이 남을 뿐입니다. 얼음 면적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온실 효과에 따른 극지방의 수온 상승입니다. 여기에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도 차가운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온난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북극해의 얼음이 완전히 녹게 되면 기상재난은 물론 주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이상갭입니다.